지금 좋아요 안 누르고 오신 분들 좋아요 먼저 누르고 들어오세요. 가장 고난도의 체력을 많이 소비하는 접영을 배우시게 되겠죠. 접영도 어떻게 호흡하죠? 바닥, 앞, 바닥, 앞. 그래서 그냥 평영이랑 턱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타이밍이 좀 빨라요, 평영보다. 평영은 글라이딩하는 동작이 있고 올라오고 내려오는 동작이 조금 천천히 이루어지지만 접영은 더 빠르죠. 빨리 호흡을 마시고 다시 들어가야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연습을 조금 더 많이 하셔야 수월하게 될 거예요. 내가 지금 접영을 하고 있다 생각하고. 매번 호흡하면 아마 이렇게 호흡을 할 것 같아요. 근데 호흡을 참을 때는 물속에서 기다리는 타이밍을 조금 만들어요. 왜냐면은 내가 더 많이 숨을 참고 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 숨을 내뱉어버리면 물속에 공기가 안 남아있어서 숨이 차고 물이 가라앉겠죠. 그쵸? 잘 안 보이셨을 것 같아요. 팔 때문에 접영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들어갈 때 약간 뿜어주고 잠깐 기다렸다가 다시 올라올 때 숨 뱉어주면서 올라올 때 뱉는 숨은 코로 물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코랑 입은 같이 쓰셔도 되고 입으로 뱉으면서 올라가셔도 상관없어요. 내가 코로 물이 들어가지 않는다면. 그리고 올라와서 파워 마시고 들어갈 때는 또 약간 뱉어주면서 들어가고 바닥 볼 때는 참으셔도 되고 나는 숨이 길어서 뱉는 게 더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뱉어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접영은 무호흡 접영을 할 수가 있죠. 평영과 다르게 또 나는 무호흡 접영을 한다. 예를 들어서 한 번은 호흡을 하지 않고 한 번은 호흡을 하고 한다 했을 때 호흡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굳이 숨을 계속 뱉을 필요는 없겠죠? 그럴 때는 아까 말했던 접영까지 했으니까 내 코로 물이 들어가지 않는 정도의 압력으로 호흡을 참고 계셔야 돼요. 그러면 이렇게 물속에서 살짝 코를 대고 방울이 한 방울 요 정도 올라올 정도로만 호흡을 참아보시는 거예요. 그러면 코에서 이렇게 뭔가 물과 공기가 이렇게 만나면서 찰랑찰랑하는 그 느낌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. 한번 수영장 가서 연습해보시고 세수할 때도 이렇게 세수해야다가 숨 참고 코 한번 대보세요. 느낌이 있다니까요. 이렇게 해서 이제 접영까지 호흡을 했습니다. 그쵸? 접영 대시할 때 웨이브 하면 깊이 들어가요. 가슴이 가라앉아요. 얕게 들어가는 깊이 들어간다는 자체가 일단은 머리가 많이 들어가실 것 같고 손끝이 깊게 들어가실 것 같아요. 깊게 안 들어가시려면 이미 물속에 들어가면서 손이 위에 가슴보다 떠있고 가슴만 살짝 눌러 다시 물잡기 하셔야 돼요. 들어가서 같이 쑥 들어갔다가 손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손은 수면 가까이 들어가고 바로 물잡기 하셔야 더 이상 몸이 물을 들어가지 않고 물을 누르면서 상체가 바로 뜨게 돼요. 이건 고난이도의 접영인데 수영을 좀 잘하시나 봐요. 자 이제 제가 호흡을 접영까지 했기 때문에 다 끝났다 생각하시지만 수영할 때는 지금 플립턴도 얘기하시지만 플립턴도 남아있고 그 다음에 배영할 때
바사로킥이라고 하죠. 뒤로 백돌핀 한 곳 남아있어요. 그쵸? 그걸 위해서 다시 한번 코로 돌리는 호흡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지겹다고 자꾸 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끝까지 들으세요, 여러분.